저 요거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i9-1900K고요. 아수스 로그 막시무스 12 히어로 지스킬 CL14 25,600 32기가 갤럭시 2080 슈퍼 고객님이 보내주셨고요. 970 프로 512하고 1테라 웨디 4테라 울트라스타 그리고 쿨러마스터 C700M입니다. 시소닉 티타늄 TX1000하트 CLC280 아틱 140mm 5개 진행하겠습니다. 아, 이 케이스가 기본펜이 좀 있거든. 기본펜을 쓰려고 쿨마커 기본펜 좋거든요. 케이스가 크고 아름답게 생겼어요. 아 X 존나 무겁다. 아, 자, 이 케이스는 자 일단 실제 무게가 23.4kg입니다 자 공개합니다. 자 오늘 작업할 제품은 자 C700M입니다 이게 뺄 수 있거든. 여는 것도 되고 이렇게 앞에도 열 수 있거든요. 얘를 한번 더 당기냐? 어, 라이저 슬롯이 있어. 아,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일단 옆에는 뺍시다. 아, 씨, 놀래라. 아유. 아, 하드베이 같은데. 후방에는 팬오브가 하나 보이네요. 쿨마커라서 팬은 솔직히 평상에서 치거든요. 그대로 쓸 거예요.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쉬웠어요. 왜 그러냐면 C700P랑 라이저 빼고 똑같은 선정리를 뭐 잘하진 않았어요 오늘도. 근데 왜 그런다면 저 어수선하긴 한데 어수선한 이유가 이 벨크로 타이가 완전 꽉 쪼매지질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리겠죠 그지? 그죠 가려버리죠. 가리면 안 보이죠. 자 보시면 하단에 RGB 있네요. 그리고 전면도 닫으면 RGB 나올 거야. 실내온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어컨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실내온도 30도를 찍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51배수에 CPU 전압을 1.35로 잡았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라이저 돼 있는 상태고 라이저 키스 사용하면 성능 차이는 별로 없는데 발열이 올라가요. 반면에 그럼 라이저를 하려는 이유는 이뻐서고요. 전면은 닫혀있는 상태나 열어서 메쉬 면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룸이 커가지고 아마 온도가 생각보다 덜 나올 거예요. 해서 파이어 스트라이크 돌려보도록 하죠. A few moments later. 아, 그래픽 카드 씨 온도 처참하다 지금 보니까. 라이저 이거 유리에다 붙어가지고 지금 온도가 처참해요.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좀 내려야 될 것 같아. 라이저는 내일 떼도록 합시다. 자, 그래픽 스코어 27,049점, CPU는 3,619점이고요. CPU 82도, 그래픽 88도입니다. 오늘 작업해본 제품은 C700M이었는데 케이스 존나 커. 김치냉장고 인정. 빅타워, 그렇죠, 빅타워죠. 빅타워인데 일반적인 빅타워보다 훨씬 커요. 자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전면을 막았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올라간 면이 있어요. 근데 열 수 있기 때문에 전면을 열면 됩니다. 그러면 메쉬 면적이 따로 나온다는 거. 지금 실내 온도를 감안할 때 막혀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 온도라면 케이스는 뭐 괜찮은 편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유리랑 붙기 때문에 라이저 쓰면 냉각 X도 안 된다. X망이다. 개인적으로 해본 소감으로는 C700P와 크게 다른 부분이 없고 그냥 RGB 조금 더 들어가고 그리고 라이저 케이블이 있는 그리고 겉 재질이 조금 더 고급스럽습니다. 10만원은 X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냥 C700P를 할 것 같고 C700P를 하느니 그냥 케이스에 돈을 덜 쓰고 그래픽카드나 다른 데 돈을 더 투자하겠습니다. 정말 사치를 한껏 부렸네. 이분이 예산을 투자를 해서 돈을 쓴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케이스를 추천했어요 사실. 근데 그 케이스가 너무 저렴한 것 같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커세어 쓰고 있지만 성능 지향적인 사람이라 조금 마음이 그러네요.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